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도 네, 정말 반가운 차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쌍용에서 이름을 KG 모빌리티로 바꾼 KGM의 토레스, 그 중에서 전기차 토레스 EVX입니다. 오늘 시승행사 형태로 진행을 해가지고요.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출발해서 영종도까지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주행 가는 거리니까요. 이 차가 인증받은 게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433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가 88%가 남아 있고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420을 0.88로 나누면 한 47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100% 충전됐다고 치면 한 477km 정도 갈 수 있다는 건데, 와, 그 정도면 대박이지 않나요? 엄청 괜찮죠. 이게 또 LFP 배터리인데 그 정도면 진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때 실제로 좀 주행을 좀 더 많이 해보면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날지, 아니면 또 오늘 과격하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줄어들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느낌이 정말 매끄럽고 좋네요. 오! 주행 가는 거리가 뚝 떨어져 버렸어. 지금 현재 410km를 갈 수 있다고 떠 있었는데 에어컨을 켜니까 369km로 떨어져 버렸어. 와, 야, 에어컨 켜고 안 켜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한 40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와. 자, 토레스의 전기차 EVX는 사실 특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가격 대비 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 크기를 생각하면 가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토레스급의 SUV에는 국내에 아직 전기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급을 나눈다고 하면 토레스 정도 사이즈랑 비슷한 급에 들어가는 차가 아이오닉5나 EV6가 될 텐데, 아이오닉5나 EV6는 제대로 SUV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근데 그 차들은 가격도 이 차보다 훨씬 더 비싸기도 하고, 차체 길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 차가 훨씬 더 크고, 일단 스타일 자체가 얘는 정통 SUV 스타일이죠. 그래서 정통 SUV 스타일이면서 차체가 거의 이제 준중형급인데, 근데 가격은 소형 전기차급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가격 대비 사이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크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차에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됐다는 것이죠. BRD에서 공급받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이 됐는데 용량이 73.4kWh거든요. 용량으로 만 따지면 아이오닉5나 EV6가 74 정도니까 그 차들이랑 거의 비슷하고, 또 코나 EV나 니로 EV에 비하면 배터리 용량이 한 10kWh 정도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리튬 인산철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리튬 인산철이 그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죠.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같은 용량 대비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다는 게 이제 통설인데, 이번에 토레스 EVX 같은 경우는 BRD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좀 더 특별한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리튬 인산철이긴 하지만 그 단위 면적당 배터리를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블레이드 타입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배터리 셀을 모듈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팩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모듈 단계를 빼버려 가지고 셀을 바로 팩으로 만들죠. 그래서 셀 투 팩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고 또 블레이드 타입의 배터리 셀을 적용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단위 면적 안에 집어 넣은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차 크기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73.4kWh면 꽤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덕분에 주행 가는 거리가 433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실제로 배터리를 단위 면적에 좀 더 많이 집어 넣어 가지고 주행 가능 거리를 좀 더 늘렸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 차의 가격 경쟁력에도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어 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그거 이제 더 이상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좀 더 보급형 모델들은 LFP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테슬라도 LFP를 써가지고 가격을 팍팍팍 낮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FP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보급형 모델에서는. 그 대신 뭐 가격도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안전하고 다만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줄어든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가격에서 상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차처럼 뭐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많이 집어 넣어 가지고 주행 거리를 확보하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LFP가 보급형 모델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차를 만약에 고성능 차로 가져간다 그러면 LFP로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 토레스 같은 차에는 LFP를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 모터는 앞쪽에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륜 구동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바퀴 굴림이고요. 전기 모터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출력이 152.2kW 보통 현대기에서 150kW를 많이 쓰는데 152.2kW 전기 모터를 장착해 가지고 환산하면 한 207마력 정도 207마력 정도면 괜찮죠. 토크가 34.6kgm나 되거든요. 그러면 토크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 가지고요. 뭐 차가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늘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힘은 진짜 여유 있고 좋습니다. 특히 시내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정말 좋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에 8.1초라고 그러거든요. 제로백 8.1초면 상당히 강력한 거죠. 네. 이게 일반 가솔린 터보 엔진 대비도 출력이랑 토크가 한 20% 이상 정도 더 높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힘에서는 뭐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시내에서 이렇게 탈 때는 이게 진짜 부드럽거든요. 가속이 초반 가속이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탈 때 진짜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 전기차의 최고 장점이기도 하죠. 뭐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엑셀을 깊이 밟아주면 가속도 꽤 강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이거 에코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컴포트 자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오 야 컴포트 모드만 해도 가속이 확 달라졌어요. 오 확실히 아까 에코였구나. 진짜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컴포트 모드도 부드럽긴 한데도 이 펀치력이 확실히 더 살아났어요. 야 오호호호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이번에 스포츠 스포츠에서는 오 아 이게 페달을 더 깊이 밟는 게 또 있구나. 오 확실히 미는 게 아까보다 확실히 강력하긴 한데 그래도 207마력이긴 해요. 이게 뭐 막 250마력 막 이런 느낌으로 확 나가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속 느낌이 살짝 바뀌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하면 어쨌거나 이게 제로백이 8.1초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강력하죠.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 그냥 에코 모드로 타고 다니셔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타고 다니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속이 되는 거죠. 오우. 이야. 아, 이거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주행 가는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스포츠 모드일 때 355km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코에서 뭐야 이거? 에코에서 355. 그러면 컴포트에서 355. 차이가 없네. 아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주행 가는 거리가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요거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 그 주행 가는 거리가 똑같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반영하도록 지금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봤을 때 바로 현장 실시간으로 바로 바뀌진 않는데 만약에 주행을 좀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데이터는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는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이제 시승을 시작하자마자 막 다짜고짜 제가 궁금했던 것부터 확인하느라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차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차의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토레스도 알고 있고 그래서 EVX에서 궁금한 것 먼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뭐 힘은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고요. 또 많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승차감인데 승차감은 합격. 제가 봤을 때는 승차감의 점수를 꽤 높게 줘도 될 정도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감도 좋은데 그러면서 안락함도 잘 갖추고 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승차감 점수를 꽤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미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는 마음이 확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뭐 잠깐 실내도 좀 살펴보면 이게 EVX 전기차로 바뀌면서 모니터가 12.3인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완전 커브드는 아니고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살짝 꺾여 있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코나랑 같은 형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12.3인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이 좋죠. 전기차에는 이런 느낌이 진짜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 앞에 평평한 요 단, 요 선반 요 부분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코퍼로 지금 장식을 해놨거든요. 중간에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코퍼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시선을 확 잡아 끌긴 하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살짝 아니에요. 컬러 선택에 약간 미묘한 차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전기차랑은 좀 잘 어울리는 또 약간 화려한 느낌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코퍼 형태의 장식이 적용되어 있고 오히려 여기보다는 이쪽 센터 터널 쪽에 있는 이 느낌이 얘는 중간에 이 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같은 코퍼 컬러로 지금 스티치들도 다 넣어놨거든요. 이게 질감이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뭐 식용 인조 가죽이나 플라스틱 이런 건데 지금 스티치를 넣어놔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거든요. 만져보면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여 밑에는 또 하이그로시인데 약간 카본 느낌이 나도록 마감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질감도 크게 나쁘진 않고 그렇지만 이게 만져보면 아주 고급스럽진 않은데 시각적으로는 일단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토레스 EVX 타시면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는 말고 그냥 보시기만 하더라도 꽤 고급스러워 보여서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존의 토레스에서 쓰고 있던 그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기본적으로 뭐 토레스 시트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뭐 이 정도면 뭐 비교적 잘 잡아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EVX에서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차로 유지 보조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별개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꺼버리면 지금 차로 유지 요건 이제 차선 이탈 방지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센터링 버튼을 눌러주면 그럼 요거 차로 센터를 유지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안 켠 상태에서도 요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차간거리 뭐 지금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란 차로 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요즘은 거의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차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거에 비해서 바람 소리는 조금 들어오는 편이고 또 노면 소음도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유리가 지금 차음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이런 거 적용 안 돼 있습니다. 근데도 두께도 또 되게 얇아요. 아주 정숙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정도.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는 상위 트림인 E7 트림입니다. E5하고 E7 두 가지 트림 있죠. 그 중에서 상위 트림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E7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 다 기본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랑 선루프랑 20인치 휠이랑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현대기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 E7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E7 가격이 그 세제 혜택을 받았을 때 4,9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나 아니면 20인치 휠을 안 넣고 선루프도 안 넣고 뭐 투톤 인테리어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기본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격이 4,960만 원이에요. 4,960만 원이면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 후반에서 사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듯이 준중형 SUV잖아요. 현대기아로 치면 투싼급에 해당되는데 투싼급의 전기차를 뭐 차로 유지 이런 거 다 들어있는 전기차를 3천만 원 후반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더 싼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진짜 가격이 진짜 괜찮은 거죠.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430km, 뭐 잘 타면 한 450km 이상 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진짜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볼 수 있죠. 예, 전기차인데 이 정도면. 그리고 편의 장비나 이런 게 빠지는 게 없어요. 안전 장비들도 거의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뭐 긴급 제동 이런 부분들도 다 돼 있고 긴급 회피 지원도 되고요. 그리고 뭐 교차해서 지나가는 차가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긴급 제동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옵션에서 빠지는 게 없거든요. 유일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것만 제외하고는 정말 괜찮죠. 근데 뭐 투싼 스포티지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없으니까 너무 괜찮은데. 아, 그래픽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지금 계기판 그래픽도 와 이거 쌍용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KGM으로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쌍용에서 그래픽을 이렇게 잘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대기아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다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래픽이 진짜 잘 세련되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해상도도 정말 좋고 그런데다가 이쪽에 지금 이거 기본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기본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괜찮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쓰면 그거는 어차피 뭐 다 다른 브랜드들도 다 똑같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 이런 부분들도 다 잘 돼 있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선반이 이게 플로팅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공간을 쓸 수 있는 이런 느낌들도 진짜 좋거든요. 이거 EV6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써보면 이거 진짜 편하고 좋은데 여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으이! 야, 힙스피드 이거 뭐야 이거. 백, 오, 와, 이거 힘은 진짜 가속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타이어가 못 버티네. 와, 휠 스핀을 이렇게 일으키다니. 이거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휠 스핀이 막 드득 나면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 뭐 가속은 완전 고성능 버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뭐 힘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속 130km 그 이하 정도에서는 힘은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내에서 탈 때는 굳이 스포츠까지는 아니어도 와, 이게 스포츠는 이게 계속 밝게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굳이 스포츠까지 아니어도 에코로 타도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에코 모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처음에 살살 밟을 때는 에코 모드 느낌이 나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도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면 치고 나간 느낌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굳이 스포츠 모드를 안 쓰더라도 에코 모드만으로도 엑셀만 깊이 밟으면 굉장히 강한 가속이 되니까 뭐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죠. 어떤 차들의 경우에는 에코 모드를 선택하면 실제로 막 제한을 너무 많이 걸어 놔 가지고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드라이브 모드를 또 바꿔줘야 돼.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살살 밟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에코모드 특유의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엑셀을 끝까지 밟는다, 깊이 쿡 밟는다 그러면 아 이때는 상황이 생겼나 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출력을 어느 정도 깊이 써주면 그게 훨씬 좋죠. 네. 그 세팅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에이 그게 무슨 에코모드야. 그래도 사실 에코모드를 제대로 쓰는 거는 살살 달릴 때잖아요. 그때 에코모드가 된다니까. 근데 갑자기 좀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드라이브 모드 바꾸고 가속하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엑셀을 깊이 쿡 밟아주면 그 상황에서는 또 가속을 해주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토레스 EVX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모터가 앞바퀴 두 개를 동시에 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급가속하는 상황에서 가끔 이게 핸들이 직진을 잘 못하고 약간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간 뭐 토크 스티어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뭐 제어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뭐 항상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특수한 상황인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해 가지고 아직 이게 생산이 완전 자리 잡은 상태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일부 차에 조금 에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완전히 공급이 될 때쯤 되면 그러면 안정화가 된 상태로 공급이 되겠죠. 네, 지금 도착한 차들이 막 떠나고 있어 가지고요. 우선 컬러부터 한번 살펴보면 요게 포레스트 그린입니다. 요게 기존 토레스에도 있던 건데 역시나 이 포레스트 그린이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라떼 그레이. 요거 라떼 느낌이 나나요? 네, 라떼 그레이. 그 다음 요게 아이언 메탈. 요게 아이언 메탈. 아이언 메탈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은색, 회색 컬러인데 요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흰색이나 검정색들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아니면 그거 외에 좀 얘도 괜찮고 이 라떼 그레이도 그렇고 포레스트 그린도 그렇고 컬러들이 다들 예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플래티넘 그레이. 요거는 펄 느낌이 조금 없고 약간 아이언 메탈은 펄 느낌이 좀 강했는데 얘는 펄 느낌이 별로 없으면서 좀 차분한 그런 스타일의 플래티넘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뭐 그랜드 화이트, 무난한 화이트, 좀 화려한 느낌 없이 차분한 그런 느낌의 화이트고요. 요게 이제 블랙, 스페이스 블랙. 블랙인데 펄이 좀 들어있어서 펄 들어있어서 예쁘구나. 좀 햇빛 받으면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나는 게 블랙도 괜찮네요. 그래도 역시 저는 포레스트 그린이나 아니면 아이언 메탈, 네,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더 예쁜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EVX가 되면서 앞부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요게 기존의 토레스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슬롯처럼 마련돼 있었고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약간 가위져서 요거 북두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두칠성이 이제는 없어지고 전기차니까 그냥 일렬로 쫙 슬롯 형태가 여기 뭐 남아 있긴 합니다만 좀 슬롯 느낌보다는 점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 딱 들어왔을 때 일자로 딱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랑 디자인이 바뀌었죠.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휠도 지금 기본적으로 18인치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승차들은 다 18인치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행 거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게 18인치 사이즈가 둘두로 60R18 사이즈의 넥센 로디안 GTX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18인치가 기본이고 20인치는 좀 더 면이 강조가 되어 있는 스타일도 좀 더 멋있고 그 20인치 휠은 옵션으로 그러니까 E7 트림에도 20인치 휠은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쪽에 이제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DC 콤보 충전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 지난번에 요게 이제 기존 토레스죠.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건곤 감리가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확장을 해 가지고 바깥 테두리 없이 요런 형태로 총 6개 요런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뒷모습을 봤을 때 요게 토레스냐 아니면 요게 전기차 EVX냐 이렇게 구분이 되시는 거죠. 물론 범퍼 아래쪽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얘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 EVX 쪽이 훨씬 더 멋있죠.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기차 중에서 이 정도 SUV에 이 정도 공간을 갖고 있는 차가 이 급에서는 없거든요. 사실 이 차에 있어서 이 공간이 정말 매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토레스에서 이미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처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와, 일단 기본적으로 2열을 세워놓은 상태에서도 공간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이거는 뭐 코나 이런 차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진짜 공간 자체가 탁월하게 지금 여유가 있고요. 이거를 아무래도 전기가 풍부한 만큼 차박 이런 거 용도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눕혔을 때 이걸 이렇게 폈어 이렇게 해서 딱지기로 붙이면 이게 평평해지는 거죠. 제가 한번 올라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머리가 살짝 닿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살짝 세워주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차 안에 들어와서 누워도 제가 누워도 딱 여유가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차박하기에 진짜 괜찮죠. 우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 앉았는데 머리가 완전 딱 맞아요. 이야, 이 정도면 이게 키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좋은데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를 세울 수 있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는 머리가 지금 살짝 스치긴 하지만 이 공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와, 이거 공간 진짜 좋다. 얘도 뒤집어서 한번 꽂아보죠.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이렇게 하니까 딱 베개거든요. 와, 요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뒷목이 높고 이 위쪽이 오히려 낮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딱 드네. 야, 이거 진짜 차박이 딱인데. 이게 지금 전기가 풍부하잖아요. V12L 써서 진짜 캠핑 가면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으니까 사실 EV9으로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 차는 뭐 공간 자체가 워낙 탁월하니까. 그렇긴 한데 가격이 이거보다 두 배, 거의 막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까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와, 이거 가성비 진짜 괜찮은데. 캠핑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V12L이 3.5kW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전장비들은 그냥 다 충분하게 쓸 수가 있고 용량도 풍부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V2L을 쓸 수 있는 용량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20% 최저 마지막 20% 남을 때 그때까지 그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최소한 차가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터리는 세이브 해 놓고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괜찮죠. 와, 자꾸 더 땡기는데. 이게 차 안에서 도어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닫아지는구나. 그래서 차박 하다가 이제 밤에 잘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문을 닫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야, 잘 해놨네. 좋다. 요즘 이제 커버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도 사실 수납 공간이 추가로 더 있어가지고 차박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자질구레한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죠. 왜냐면 여기 뭐 올려놓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다 쓸 수도 있어서 좋고. 그리고 누워봤을 때 이게 각도도 굉장히 평평한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여기는 완전 수평이잖아요. 저 끝에만 살짝 올라오는 정도여가지고 누웠을 때 자세도 진짜 편하기도 하고. 와, 이거는 진짜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떠오르는 샛별이 될 것 같은데. 와, 대박. 이거 문 닫는 거 이것도 진짜 괜찮고.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놨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니터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전화 내비게이션, 후속 취침, 이 매뉴얼, 그다음에 일반 설정, 차량 안드로이드 오토, EV 모드 이런 설정들이 있어가지고, 요 지금 현재 배터리가 73% 남아있고 주행 가능 거리 나와있고, 충전 설정, 충전을 뭐 몇 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완속 충전 목표 배터리량. 완속 충전할 때 배터리를 몇 프로까지 충전할 거냐, 이건 100%까지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완속은 100% 하긴 하는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또 80%를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또 MCN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100%까지 충전 안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이 차는 또 LFP이기 때문에 100%를 충전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언제나 출발할 때는 매일 100%에서 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차는 배터리의 안정성이 더 좋기 때문에 충전도 100%로 가득 충전해도 괜찮다. 급속 충전 목표도 배터리를 100%로 해놨네요. 그렇죠. 예. 완속은 보통 100% 하는데 급속도 이 차는 100%로 충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충전 정보 이런 거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이쪽에 메뉴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요거 누르면 다른 또 분할 화면으로 들어가지고 요거는 인포콘, 그 다음에 에어컨. 요 에어컨 화면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비이클이 또 따로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또 단축 메뉴도 있는 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내리시면 여기 또 단축 메뉴가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요 같은 게 또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잠깐 어떤 메뉴를 내가 쓸 건지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단축 메뉴로 들어와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에어컨이 따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에어컨 하나 작동하려면 이 메뉴 안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간 요거 조절하는 동안에는 또 내비게이션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어 변환하는 게 이 토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에서 밑으로 한번 내리면 바로 D인데 요거 좀 불편한 게 만약에 D에서 R로 갈 때 그러면 이게 한번 밀 때 이게 따닥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따닥 안 넘어가죠. 한 단계밖에 안 가. 그래서 N 갔다가 한 번 더 R로 가야 돼. 내릴 때도 한 번 땡기 가지고는 안 되고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딱딱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은 없는데 길게 당기고 있으면 그냥 바로 뒤로 내려옵니다. 근데 좀 더디어.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두 번 미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네요. 어쨌든 두 번 이렇게 탁탁 당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길게 당기고 있으면 바로 뒤로 가긴 합니다. 네, 오디오는 특별한 브랜드가 아닌 그냥 기본형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토레스 때 시승할 때도 오디오가 사실 나쁘지 않았죠.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게 볼륨을 최대로 올린 상황이거든요.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출력이 뭐 아주 높진 않지만 음색이나 뭐 타격감이나 무난한 수준은 됩니다.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틀어줘. 이게 좀 전에 들었던 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인포코언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 바이브로 재생을 했는데요. 이게 볼륨도 더 크고 음질도 훨씬 더 선명하네요. 오. 그래서 이게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지니 뮤직이나 이런 거에 만약에 로그인해서 인포코언으로 쓰시게 되면 그러면 음질이 훨씬 더 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곡 방금처럼 음성으로 찾아가지고 재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포콘 같은 경우에는 쌍용에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지니뮤직 이런 거 가입하셔가지고 차 안에서 인포콘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포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또 차량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KG 모빌리티도 이제는 꽤 많은 부분들에서 앞선 기술들을 잘 적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토레스 EVX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에도 현대기아처럼 이렇게 만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고속도로 속도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해 놓고 가다가 만약에 이제 과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 이제 속도 줄여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차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금 높게 설정을 해놓고 가더라도 과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뭐 100km든 110km든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차는 기본 토레스를 베이스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 자체가 정통 SUV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최저 지상고도 기본 토레스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이게 최저 지상고를 175mm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치고는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뭐 EV6나 이런 아이오닉5 이런 차들은 뭐 16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지상고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접근각 이탈각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사륜구동이 없긴 하지만 예, 이륜구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오프로드로 들어갔을 때 또 아무래도 좀 부담이 훨씬 더 적을 수 있죠. 그 점도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KG 모빌리티의 야심작 토레스의 전기차 토레스 EVX를 시승을 했습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승차감은 어떤지, 힘은 어떨지, 주행 거리는 어떨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에어컨을 켰을 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또 겨울 되면 또 주행 가는 거리가 또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또 조금 염려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LFP를 쓰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정말 좋아진 점이 그게 사실 그 정도면 뭐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3천만 원 중후반에서 살 수 있는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차체 사이즈가 준중형 SUV급이어서 그리고 또 정통 SUV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정말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확실하죠. 네, 그 점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가격에서 이 정도 공간을 갖고 있는 전기차를 국내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토레스가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승차감도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승차감 세팅도 이 정도면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꽤 많이 있다. 힘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게 사륜구동이 아니고 이륜구동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크가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힘도 상당히 강력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아쉬운 걸 찾자면, 뭐, 인터페이스 상에서 약간 아쉬운 거, 이게, 뭐, 에어컨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또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조금 불편한 점, 그런 점들이 약간 있지만, 또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거 뭐 충분히 다 납득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이 차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혹한 시승이었어요. 자, 이제 시승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를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248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에어컨을 끄면 275로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현재 57% 배터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482km를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뭐 테스트하느라고 급가속도 하고 뭐 많이들 했을 텐데 그래도 물론 이제 에어컨을 켜면 뚝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주행한다고 봤을 때 한 480km 정도도 주행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뭐 오늘 말고 평상시에 잘 타시는 분들은 뭐 최대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500km 정도까지도 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에어컨을 켜거나 또 겨울에 히터를 켜거나 이렇게 하면 좀 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주행거리는 뭐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럼 에어컨을 켰을 때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지금 441km를 주행할 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증받은 복합이 433이었으니까 그거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트 메모리 기능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 아쉬운 점.